정부가 제작해서 내놓은 오염수는 안전하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과 어민들을 어, 마음을 뭐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작한 건 알겠습니다만,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제작 오염수 안전성 홍보 영상은 민주당 정치 공세와 가짜 뉴스 때문에 고통받는 어민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 안전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류가 어쩔 수 없이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들은 우리 수산물 소비를 갑자기 멈추는 것은 우리한테 타격이 있다. 뭐 이런 취지 의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최고위원이. 어, 정치적인 공세로 또 이거 몰고가고 있고, 아, 장철민 의원은 거의 임영웅그 트로트 가수죠? 임영웅 뮤직비디오 정도 조회수다. 제작 홍보비가 10억이었는데, 이거 다 조회수 올리는데 쓴거 아니냐? 뭐 이런. 물론 이제 근거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하다. 물론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어민, 해녀, 수산업계 이 영상과 관련해서 도움을 좀이라도 받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이게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60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수십 년 아마 이 지금 경인방송 O B S 도 1,600만의 조회수를 갖는 영상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정부 특히 예전에는 청와대였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든 어, 어떤 유인물 혹은 배포된 영상이 1,600 저는 뭐 이것 사실은 수치가 좀 오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아. 이 1,600만 조회수가 있다면 여기 계신 전하 박창환 교수님이나 기본적으로 봤어야죠. 우리 같은 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봤어야 되는 거죠. 아, 전혀 이런 게 만들어진지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뭐이 수치 자체,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음. 그리고 어, 이 영상을 사실은 이제 정부, 특히 대통령실의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지만. 어 예산을 적합하게 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효과가 없는 곳에 예산을 쓴다고 하면 그거는 낭비 혹은 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영상은 일본 네. 대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높아요. 이 영상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런 영상을 민간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음. 민간의 자발적으로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채널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거죠. 예. 더 나아가서 보면. 어 지금 어민과 뭐 해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 입장을 반복한 그걸 가지고 어, 어민과 해녀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는 것은 이 일본 해양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걱정하고 있는 야당과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면 그러면 도움이 될수 있겠으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고 알려져 있던 교수들이 나와서 어 문제 없습니다. 먹어도 됩니다.라는 식의 논리만으로는 실제 어민과 수산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이 영상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어, 국민 다수가 국,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어떻게 동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 구, 정부의 입장도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라고 어떻게 예. 설득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 가서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입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갑자기 그 몇몇 지역의 이제 여당 의원들이 수산시장에 가 갖고 그 생선이 담겨 있는 물을 떠먹는 그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죠. 일본은 결국에는 방류를 시작했고. 어, 국내에는 정쟁이 점점 심해진다. 여야가 격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젠 외통이 오늘은 농해수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조금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고 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여다보면 오염수 방류는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희망에 대응해서. 최대한의 안정 보장받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자, 최대한의 안정 안정으로 완전 어디서 보장받죠? 바닷물로 이제 나가고 말았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아무 예, 없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요. 예.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오염수 방류 일본의 원자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는 이것을 민주당 측에서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데 만약에 이런 논리적 비약이라면 네. 이재명 당대표의 의혹과 검찰 수사는 그러면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두고 그 사안에 대한 지나친 과포장이나 네. 과도한 슬러건는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좀 예.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이 사안과 관련해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온다는데 이건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 힘도 반대 입장이지 찬성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방사능에 노출, 요, 노출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나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대부분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일본이 방류 결정하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 일본이 방류하는 저 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시, 예. 그리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중단하고, 중단시키고자 하는 어떤 뭐 요구나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의 동참,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예. 뭐 그런 역할들이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분리해서 하, 생각해야 할 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 바다로 내보내는 것과, 한일 관계를 개선, 복원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네. 마치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고 우리 정부가 그걸 동조하는 것처럼 야당에서 주장을 함으로써 그냥 도매금으로 둘을 같이 묶어서 보고 있는데 저는 네. 한미일 동맹을 복원하고 기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뭐 이런 문제를 노력하는 것은 외교적 차원으로 좀 봐야 될 거고 이 오염수 문제는 또 오염수 문제대로 좀 나눠서 분리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야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